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신 최고위원이 앞에 딱 붙여야 돼. 정민경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역할이 지금 큽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하는 게 좀 못 믿어온 그 측면이 있어요. 이준석 당 대표를 비롯한 그 초선이나 영선 뭐 이렇게 경력들이라든가 그래서 이 구력이 있고 애국심이 투철한 우리 정민경 최고가 좀 이렇게 중심을 잡는데 최고위 회의할 때 좀 역할을 좀 해주시라 하는 당부들이 있습니다. 네. 그 잘 좀 네. 예, 명심하시고 우리 네. 저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네. 잘 싸워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오늘 당 얘기가 아니라 네. 그 야, 그 광주의 그 무슨 사장님이 네, 야. 그분 이름 우리는 기억합시다. 야, 야, 외쳐주세요. 배훈천. 배훈천. 네. 예. 배훈천. 야, 이분 아주 아주 시원하게 얘기했대. 네. 예. 이분이 저는 네. 이분이요. 그렇게 정치권에서 이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해왔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결국 이분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 그 라스트로 방점을 찍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소득주도 성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읽어야 되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개해 주세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산무예요. 산무. 네. 네. 뭐가 세 개 없습니까? 무능. 네. 무식. 무대포. 아, 정확하네. 진짜 산무죠. 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산무정책이다. 무능, 무식, 무대포.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예, 현 또. 정부 들어 네. 공무원, 배달기사, 노인 일자리 말고 늘어나 일자리 받느냐. 정치권, 시민단체 사람들은 우리처럼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해본 적 있느냐. 그러니까. 아, 이제 핵심. 핵심이야. 예, 핵심을 딱 얘기하고 계시는 예.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왜 화가 나셨냐면요. 네. 자, 이분의 그, 이제 이런 기사가 나고, 이게 네. 언론에 이제 뜨고 알려지니까요. 네. 드디어 누가 이제 저기 있냐 MBC가 네. 움직여요. 네. 근데 그걸 트윗을 해요. 저기가 누구겠습니까? 조국. 트윗의 선수 조국이지. 네. 그렇죠. 네. 조국이 뭐라고 트윗했습니까? 아유 난 그거 아주 진짜. 이게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해서 네. 어? 이제 뭐라고 했을지 상상해 가시죠. 네, 대충 상상해 갑니다. 네. 네. 뭐 이 사람은 정치적인 인물이다. 뭐 약간 일베, 네, 뭐 일베 태극기 뭐, 막 이렇게 이제 몰고 네, 가는 그런 그렇겠지. 상황인 거예요. 네. 어? 이제 그런데 그걸 트윗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방에서 막 전화가 오고 협박하고 지령 내린 거죠. 이제 좌표 찍은 거라고요. 네, 좌표 그거. 그렇죠. 좌표 그래서 찍. 그게 지금 뭐냐면 좌표 찍 이게 어느 신문 모 신문에. 네. 그걸 우리는 그냥 쉽게 야마라 그러는데 야마, 헤드라인 헤드라인에 조국이 좌표를 찍자 문 비판한 광주 자영업자 마녀 사냥 당했다. 아 조국의 좌표에 또 이제 대깨문들 주사파들이 또 그 양반을 공격을 엄청 했나 보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분이 그 소득주도 성장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비판을 그게 핵심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비판이 강남이란 구름 위에서만 사는 자들이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오손도손 살고 있는 자영업과 서민들의 생태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려버렸다.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 관련 소비가 뚝 끊겼는데 주 52시간제 네. 강행을 해서 가게 수입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어드니까 시장의 활력은 완전히 사라졌다. 네. 우리 자영업자 맞는 얘기네요. 너무나 우절절히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재앙. 재앙. 예. 아. 그 다음에 소상공인과 서민을 도탄에 빠뜨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예. 아, 구절절이 맞네. 또 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예. 할 줄 아는 거라곤 예. 과거파리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예. 내로남부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는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 아. 이분이 그냥 다 정리를 정리 다 했네요. 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이 호남뿐이잖아요. 네. 호남뿐이 이렇게 뼈 아픈 소리 하니까 더 팍팍 와닿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람 이분이 그 이제 조국 씨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네.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그 전화 폭탄 오고 인터넷에서 신상 캐기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저와 아내 직원들의 영혼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대요. 아... 그 다음에 본인은 전남대 86학번으로
1학년 때 운동권 서클에 들어가서 6월 항쟁에 참여했다고 해요. 예. 전두환 노태우 타도를 외치며 투쟁했던 대학 시절보다 지금 현재 두려움이 더 크다. 그 다음에 조국에 대해서 한마디예요. 예. 조국 전 장관 등은 자기들만 옳고 고고하다는 선민의식에 빠져있다. 5.18 정신, 민중의 고통 등과 관련한 진리와 정의는 자기네가 독점하고 그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악으로 몰아가는 사람이다. 훌륭하시네. 네, 완전히 정리 다 하셨어요. 정리 다 했네요. 네. 이분을 좀 그 지금 최고위원이시니까 네. 이분 같은 분을 좀 당에 좀 모셔서 같이 저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 그냥 언뜻 생각에. 그래서 제가 이분을 좀 한번 네, 좀 만나보세요. 예, 그렇게. 네, 예, 예. 아, 훌륭한. 왜냐하면 소중한 예. 자산인 게. 예. 자, 전남대 출신의 호남 분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호남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지금 주사파 정권에 이렇게 일침을 가하고 굉장히 용기도 있고 그런 논리력도 상당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논리력도. 핵심을 그냥 다 찍잖아요. 본인이 그냥 네, 다 찍어버렸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저런 분이 우리 저 국민의힘에 네. 잘 들어가서 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아, 그래서 이분이 참 페이스북에 그 썼어요 또. 아, 뭐라고? 그 이 네. 주인공이. 네. 배국수 분이. 네. 조국 씨. 아, 조국 씨. 조국 네. 씨. 광주 카페 사장의 정체를 태극기 부대 일베라고 암시하는 당신의 트윗 때문에 가게 전화를 자동 응답으로 바꿔야 했다. 아. 조국 씨. 얼마나 항의 전화가 많이 왔으면 자동 응답으로 바꿔 조국 씨. 조국 씨. 야, 자동응답기로 바꿀 수밖에 없구나. 일일이 받으면 막 욕지거리하고 네. 막 난리 나니까. 그러면서 달림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겠다는 당신의 관음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당신 트윗의 답글로 내 손가락을 모두 공개했으니 꼭 확인하시고 그 괴상망측한 호기심을 그만 거두기 바란다. 아, 와,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네. 또 그 함께 우리가 이 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 네. 그거를 제가 찾았습니다. 뭡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누군가가 또 하셨더라고요. 예, 누구예요? 최다 수포자 양산한 문정부 이런 칼럼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봤더니 뭐냐면 흑수저 10명 중 3명이 최하등급 학력 경쟁의 출발선에도 못 서게 방치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중학생이 구구단을 못 외우고요. 영어로 자기 이름 소개도 못하는 수준이래요 지금 현재. 예. 네? 우리의 이 학력 이 예. 수준이. 예. 근데 사실은 기초 학력이 너무 낮아졌다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대학. 일부 강남에 아니면 일부 그 저 공부 열심히 학원 뭐 열심히 다니는 이런 사람 빼놓고 지금 전체적으로 낮아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강남에 그 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좋은 그 어떤 그 이 서포트를 받는 친구들은. 보통 그 부유한 계층이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흑수저라는 거는 그런 예. 부모의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예. 학생들. 그 사람들은 학력이 그 낮아졌다. 더 낮아지는 거, 예. 방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들은 입으로만 맨날 서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교육 정책을 아예 손을 놔버린 거예요. 서민은 포기하는 정책을 써버린 본인들을 거예요. 위한 정책을 피우고 그렇지. 있죠. 이들은 핵심. 이게 서민 뭐냐? 이용만 한 거예요. 저도 이거 이제 통계로 보니까 참 놀라웠는데요. 네. 기초 학력이 향상된 거 있죠.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요? 이명박 정부 때. 오. 이때는 왜 그랬냐면 전국적으로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했어요. 예. 그리고 학교별 성적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성적이 나쁜 학교에는요 예산을 줬어요. 아. 그래서 보충학습을 하라고. 아, 그렇죠. 훌륭하게 했네. 네. 근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저도 그 제가 늦게 결혼을 해서 네. 사내아이 둘을 키워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기도 수원이잖아요. 예. 근데 경기도 교육감이 우리 아이 어렸을 때부터 다 좌파였어요. 그렇지. 김상곤 막. 김상곤. 제가 막 그냥 뒤로 넘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예. 날라오는 거 보고. 예. 근데 이 진보 교육감들이 어떤 진보? 좌파 교육감이죠. 예. 예. 어떻게 했냐면 당선되고 나서 맨날 창의성 어쩌고 그랬어요. 창의성. 그러면서 뭐 성적 공개도 안 한다, 뭐 응? 시험 안 본다, 막, 막 그런 거 막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사실은 뭐 했죠,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무슨 봉사활동 해라, 뭐 자유학기제 막 이런 거, 중학교 자유학기제 그렇죠, 막 네.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부터 이제 기초학력은 붕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공교육이 붕괴가 되잖아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죠?
서민은 더 서민의 아이들은 더 그렇죠. 붕괴가 되는 더 붕괴되고 이제 특수계층 특수계층에만 이제 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그럼 여기서 조국의 딸과 아들을 보세요. 아유, 거긴 뭐 혜택이란 혜택은 최고의 혜택 받고 아버지가 대신 숙제까지 해줬는데. 그리고 막 위조해. 위조해줬지. 예. 스펙 쌓기. 스펙을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 예. 뭐 자기네들은. 그래놓고 뭐냐면 제도가 그랬대. 네. 근데 제도는 자기네가 안 만들었대. 또 뭐든지 MB와 박근혜한테 또 핑계를 대면. 그게 말이 되냐고. 교육감은 다 좌파 교육감인데. 근데 오히려 MB 때가 그 교육이 서민들 예. 교육이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고소득 가정은요. 예. 공교육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예. 네, 사교육으로 네, 다 충당하니까. 어차피 사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공교육이 뭐 들든 그건 하나도 의미가 네. 없는 거예요. 근데 공교육을 강화시켜야 되는 건 뭐예요? 서민을 위해서. 그렇죠. 서민을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교육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학원 갈 돈이 없는 분들, 과외교사 네. 할 돈이 없는 네. 분들 학교에서 열심히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공교육을 붕괴시키면 네. 학교가 시원찮게 배우고 예? 있는 놈들이야 뭐 학원에서 좋은 선생들한테 과외 좋은 선생들한테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정이 화두잖아요. 네. 그 공정이라는 게 처음부터 출발선에서부터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 좌파 교육감들 네. 아니 교육감 이거 뽑는 거 있잖아요. 그 네. 두차 얘기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야가.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 건지 교육을 걱정하는 건지. 그러게요. 네? 야 배훈천이 씨가 조국을 잡았는데 이 진짜 이 서민들이 이제 주사파들을 잡아야 돼요. 서민들이. 그렇죠.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네. 네. 교육. 오늘은 네. 교육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자, 정미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